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오늘은 8월 6일입니다. 태풍 9호 루핏의 영향인지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으며 먹구름도 일부 끼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부 지역인데 오늘 강수량이 좀 있다고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김장무와 김장 배추를 준비해야 됩니다. 중부지방에서는 8월 하순경에 김장무와 김장배추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심으려고 합니다. 김장무, 무는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배추는 한 30포기 정도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진노랑 배추 30포기를 키우려고 하는데, 김장무는 9월 25, 6일경에 직접 파종하면 되지만은 배추는 모종을 지금부터 키워야 됩니다. 한 20일 정도 키워서 밭에 내면 됩니다. 구멍이 50개짜리인 트레이 포트입니다. 이곳에 상토를 놓고 배추 씨앗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상토를 채운 다음에 똑같은 59짜리로 위에서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배추 씨앗을 한두 개씩 넣어주면 되겠죠. 나중에는 한 포기씩 솎아주어서 한 포기씩만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50개 심어서 30포기만 밭에 8월 26일경에 정식해 주려고 합니다. 배추 씨앗이 아주 작죠? 두 알씩 해서 핀셋으로 두 알씩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넣습니다. 두 개가 보이죠? 이야, 잡기 힘드네, 이거. 두 알씩 한 번에 잡기도 힘들고. 잡히는 대로 이렇게 이번에는 두 알이 잡혔습니다. 두개 넣고 이거 두알 채우고 둘 트레이 포트 50개 홀에 작은 배추 씨앗을 두 개씩 넣었습니다. 새가 쪼아먹지 말라고 빨간색을 물들인 것 같습니다. 50개 구멍에 배추 씨앗을 두 개씩 넣었기 때문에 이제 상토를 덮어주고 물을 주면서 키우면 되겠죠. 상토를 덮어줍니다. 살짝만 덮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싹 덮어주고 이제 물을 뿌려주면 됩니다. 배추 씨앗을 넣고서 물을 듬뿍 뿌려줬습니다. 이제는 씨앗이 나오겠죠. 씨앗을 심은 이제 4일차에 새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6일차인데 많이 컸죠, 그동안? 11일차입니다. 많이 컸죠. 12일차 배추모가 잘 크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는 이제 심어야 되겠죠? 초보 농부가 사는 곳은 세종시로 중부 지역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김장무와 배추를 심으려면 다음 주까지는 심어야 됩니다. 그 전에 토양을 개선해주고 군병이나 나방 유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석회와 붕사 그리고 버그탄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농약방에 갔더니 버그탄이 없습니다. 대신 강슛이라는 이 제품이 살충제로서 버그탄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강슛이라는 농약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섞어서
일주일 전에 뿌려주려고 합니다. 23일이나 26일 사이에 무화 배추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회하면은 전부 흰 색깔로 하는데 흑색깔이죠. 여기에다 붕사를 조금 넣고 강슛을 섞어서 뿌리겠습니다. 아주 붕사 소량이죠. 토양 살충제인 강슛은 색깔이 약간 붉은색이죠. 이 세 가지를 섞어서 토양에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참 멋지죠? 이 석회와 붕사 그리고 강슛을 잘 섞어줍니다. 잘 섞어줘서 이제 밭으로 갑니다. 줄기 중간에 이렇게 흙을 파서 무를 다음 주에 파종할 생각입니다. 무 잎사귀는 시래기를 만들어서 겨울에 시래기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죠. 그리고 돼지뼈를 넣어서 며칠 전에 먹었더니 참 시래기 넣은 감자탕이라던가 이 우거지탕이 아주 끝내줍니다. 흙을 섞으면서 덮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곳에 무를 심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섞어서 무 심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군뱅이라든가 나방 유충 등 해충이 사라지게 되면은 무 클 동안 이상이 없겠죠.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무 심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100개가 넘죠. 김장무는 담지 않기 때문에 30, 40포기만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다가 내일이나 모레 밭에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전 냉동고에 냉동시켰던 무 씨앗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이제 밭으로 무 씨를 파종하러 갑니다. 12일 전에 옥수수 때 중간에 이렇게 토양 개량제와 토양 살충제를 섞어서 묻어 두었습니다. 3개죠? 이렇게 3개씩 심었다가 나중에 크면은 한 폭이 남기고 전부 뽑아서 얼갈이 김치 해 먹으면 얼갈이 김치도 맛있겠죠. 이렇게 40여 폭이 심을 계획입니다. 자, 두 번째 파고 토양 개량제와 살충제가 나오죠. 토양 살충제가 나방 등 애벌레의 성장을 막고 무가 병충해 없이 튼튼하게 자라게끔 미리 뿌려둔 거죠. 이렇게 씨앗을 3개씩 넣으면 됩니다. 2개, 3개 이렇게 덮어주면은 이제 씩씩하게 나오겠죠. 3 이렇게 놓고 덮어줍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가면 되겠죠. 한 40여 폭이 심어서 저장하면서 무를 먹고 그리고 잎사귀는 가을바람에 말려서 시래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깍두기나 해먹고 시래기나 만들고 하려고 지금 이렇게 무 씨앗을 파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우면서 자연의 위대함 그리고 작물과 잡초의 끈질긴 경쟁 그리고 생명력 대단합니다. 풀은 뽑아도 뽑아도 나고 잡초제 뿌려도 한 달 오면 다른 품종 다른 개체에서 또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기간 계속 잡초와 싸워야 합니다. 끈질깁니다, 잡초도. 그 농작물 커갈 동안 잡초가 안 나오면 되는데 잡초들도 계속 농작물 클 때 나오려고 머리를 들이미니까 농부들이 채초제를 뿌리거나 풀을 뽑아줘야 되겠죠. 농부와 잡초와 농작물의 관계, 삼각관계죠. 농부는 당연히 작물을 편애할 수밖에 없죠. 잡초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제거 대상이죠. 그런데도 잡초들은 자기들도 사랑해달라고 계속 떼를 씁니다. 떼를 쓰면 쓸수록 잡초는 얻어맞지만은 그래도 삐집고 나옵니다. 얄미울 정도로. 그래서 농부는 1년 내내 잡초와 이 전쟁입니다. 잡초. 태풍 12호의 영향으로 지금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올 것입니다. 여기도 비가 내리려고 날이 아주 찌뿌둥하죠.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이제 씨앗이 좀 남았는데 이곳에다 이렇게 길게 파고서 뿌려주고 가야겠죠. 여기다 쭉 심었다가 얼갈이 김치 만들 때 같이 뽑아다가 해서 먹으면 되겠죠. 다 털어놓고서 덮어줍니다. 이것은 얼갈이 김치용입니다. 이 배추 모종은 18일차 됐습니다. 며칠 전에는 나방의 애벌레가 이렇게 잎을 뜯어먹었죠. 그래서 계피 담금주로 이렇게 뿌려줬더니 애벌레가 죽고 그 다음부터는 안 오고 있죠. 지금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밭이 축축하죠. 그리고 오늘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물 안 주고 그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정식이 되겠죠. 자, 출발합니다. 참외 심었던 자리인데 아주 흙이 좋죠. 여기다가 배추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이제 배추 모종을 넣어줍니다. 배추 모종을 이렇게 한 포기씩 넣어주고 이제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흙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좀 땅을 다져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 포기 이렇게 정식을 해주면 됩니다. 많이 심지는 않고 한 40, 50포기 심어서 그때그때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김치를 해먹을 생각입니다. 김장김치는 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도 남들 다 아는 김장무니까 이렇게 조금 심어서 김치 맛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속이 노랗게 꽉 차는 배추 품종입니다. 이렇게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두 포기 난 것은 반 잘라서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고 이제 흙을 메꿔줍니다. 태풍 12호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을 자리에 배추를 한 포기씩 넣고 잽싸게 호미로 덮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태풍의 영향으로 큰 비가 오기 전에 아침 일찍 배추와 무 파종을 전부 끝냈습니다. 배추는 한 50여 포기, 무는 한 40여 포기 직파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태풍으로 오늘 남부지방에는 비가 엄청 올 것 같은데 중부지방도 지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무, 직파와 배추 모종 50여 포기를 이른 아침에 다 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무와 배추가 잘 크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